지금 현재 송동구 일대에 투자할 수 있는 곳은 딱 두 군데만 남아있다. 지금 타이밍인 곳은 보고 있는데. 네, 제가 지금은요 용담역에 나와서 용담역. 용담 역세권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도대체 역세권 개발이 여기랑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보시게 되면 여기서 나오자마자 바로입니다. 바로. 자, 이렇게 카메라 돌려보시게 되면 이 왼쪽 편으로는 용담역 역세권 1구역, 바로 저 오른쪽은 2구역입니다. 어딘지 아시겠죠? 역세권 개발은 이런 데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까운데 역세권 개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입주를 해야 되죠. 바로 만약에 나중에 내가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입주를 해서 내 아파트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래요. 집에 뛰어내리면 바로 갈 수가 있어. 2호선 타게 되면 강남이라든지 잠실이라든지 다 갈 수가 있죠. 그리고 저쪽 끝으로 가게 되면 답신역이 있는데 그건 5호선입니다. 5호선 타시게 되면 도시원까지 바로 갈 수 있는 입지적으로 상당히 좋은 입지다. 성동구에서도 이런 더블 역세권 찾아보기 힘든데 용담동이 그런 점입니다. 왼쪽으로 가시게 되면 그래 여기 같은 경우는 1구역이에요. 1구역. 좌측에 보게 되면 여기 지금 담처럼 되어 있는 게 현재 지상철입니다. 근데 2040 서울 기본계획에 보게 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얘기한 거 보게 되면 이 지상철을 지하화하는 걸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도 곧 있으면 없어질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추진위원회가 1구역, 2구역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추진위원회가 진행하는 이유는 뭐다? 정량적인 요건을 다 맞춰줬기 때문에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따로 노도를 말씀드린다든지 접대율을 말씀드린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의미가 없어. 지금은 개발이 들어가는 초기 단계. 동의서만 증거, 동의서만 동의만 나오게 된다면 바로 개발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용답변 자체가 전부 다 지금 재개발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다 개발이 되면 약 한 8천여 세대. 아, 서울에서도 한 8천여 세대 정도 된다는 거는 대단지 규모의 단지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한 4개 블록 자체를 나눠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쪽 끝에 보게 되면 아이파크, 그 다음에 청도 리베부자의, 그 다음이 저희가 지금 오늘 오게 된 용담 역세권 1구역과 2구역입니다. 지금은 저거 투자 금액이 한 3억 정도. 그게 불과 1년, 2년도 안 된 상황에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렇게 되면 투자 금액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래요. 뭐냐면, 안전하다. 리스크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그때 당시 이거 딱 건물 보면 이거 5년 안 된 신축들이거든요. 이건 5년이 안 된 신축이야. 만든 거 보면 한 3년 정도? 2년, 3년 정도 된 건데 얘하고 얘하고 보게 되면 현재 투자 금액은 이런 구축이 더 비싸. 왜냐면 매매가는 올라가 있고 지금 임대 들어가 있는 임대가는 적기 때문에 이런 구축 같은 경우가 투자 금액이 조금 더 비쌉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투자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이런 신축 쪽으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좀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요, 끌고 가는 게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세입자들의, 세입, 우리가 전세 보증금 자체가 조금 비율이 낮기 때문에, 추후에 내가 매도를 하더라도 갭 차이가 너무 커지게 되면 그 다음 투자자들한테도 조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신축으로 가는 것이 낫다. 여기는 현재 다세대 빌라, 그러니까 입주권이죠, 입주권. 입주권 투자하시려면은 제가 얼마 전에 찍었었을 때 한 11억 정도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제일 싼 게 13억이야. 방송한 건 난 지 이제 한 달 좀 지났는데 2억이 또 올라버렸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꾸 지금 뭐 금액이 떨어진다, 뭐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최근에 오른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또 거래량이 늘어난 지역들이 있거든요. 아마 9월 23일 조선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 거래량이 늘어난 지역 베스트 10이 있는데 6위가 바로 이 용답동이야. 그만큼 거래량이 좀 많다는 거지. 지금 보다 보면 신축 거의 없잖아. 여긴 다 구축이야. 이쪽은 다 구축이야. 근데
안쪽에 가면 신축들이 있어. 그 신축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량적인 조건 다 맞았기 때문에 신축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개발하는 데는 전혀 무리는 없다. 여기가 만약에 농도가 안 맞아서 개발을 못 하려고 한다고 하면 지금 남아있는 이 구축이 있는 구축의 3분의 1 이상이 개발돼야지만 농도가 떨어지는 거야. 왜냐하면 워낙 농도가 90%가 넘는 지역이다 보니까 62.7% 맞추려면 한 30% 빠져도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되게 쉽고. 자, 여기도 봐봐. 여기도 반지하에 대한 비율이 높아. 봐봐. 이런 예전에 만들었던, 다중주택이라든지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을 다 이렇게 반지하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한 우리가 농도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 곳들은 반지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때 당시 80년대, 70년대 막 그때 지었던 집들 있잖아. 그 집들은 전부 다 반지하가 다 있어. 반지하다 말했지. 이건 99년도 이전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반지하가 허가 난 거야. 그럼 최소한 이 친구들도 농도가 30년 정도 된 거지.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요, 용답 역세권 2구역입니다. 바로 보시게 되면 용답 초등학교 같죠? 그러니까 용답 역세권 1구역하고 2구역이랑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자, 1구역은요, 여기랑 가까워요. 물론 2구역의 끝에 부분은, 2구역의 끝에 부분은 용답역과, 인접되어 있지만, 우선 답신역 같은 경우에는 1구역이랑 되게 근접되어 있는 거고, 2구역은 5호선 답신역이랑 조금 거리는 있어요. 하지만 2구역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초풍화다.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거고, 세대수로만 따진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1구역보다는 2구역이 규모가 더 큽니다. 거의 한 두 배 정도 가깝게 되기 때문에 좀 대단지에 초품화 그리고 중량률 재생센터가 공원화되면서 공원, 그러니까 우리가 팍사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아파트를 원하면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2구역이 좀 더 나을 것 같고,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랑 가까운 역세권 아파트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생각하신다고 그러면은 1구역이 조금 더 이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가 정비업체, 조금 더 기술력이 있는 정비업체가 진행하는 곳이 1구역. 그리고 조합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동의를 자체를 아마 동의해서 증거한다는 좀 시간도 빠를 것 같고, 2구역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 증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지만 아마 두 번 모두 아마 사업의 속도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 저 개인적인 의견은 1구역, 2구역 같이 통합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재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인구는 늘어날 수가 있는데, 이 동네에 들어오는 인구수는 늘어날 수가 있는데, 사실 학교를 증축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거든. 새로 지을 땅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 부지가 있는 쪽 같은 경우 개발이 들어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거든. 특히 성동구, 특히 용답동 일대면 답신이 일대가 그래요. 강남하고 좀 다른 거는 뭐야? 교통도 물론 좀 다르지만 사실 학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학교와 인접되어 있는 용담역 역세권 개발은 1구역 내지 2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학교를 품고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도 상당히 나중에 추후에 분양할 때, 일반 분양하거나 입주민들이 살 때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이 용답동의 가장 큰 장점이지. 그 사실 이런 거 지금 신축 들어가는 거 있잖아. 사실 이런 걸 사야 되는 거야. 지금 타이밍은 조금 비싸더라도 사야 돼. 팔렸겠다. 그러니까. 아, 이거 똑같아. 그지? 1구역이면 똑같아. 그리고 아마 성동구 일대에 뭐 자양동이라든지 성수 전략정비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 같은 경우에는 모두를 다 고만고만하다. 자, 성동구에서는 투자할 만한 곳이 마지막 남은 곳이 두 군데다. 한 군데가 송정동, 그리고 지금 내가 와 있는 이 용답동. 규모로 보면 용답동 훨씬 더 크지, 여기가. 그리고 나중에 진짜 아파트 단지 되면 아주 그냥 서울에서 가장 가격이 비싼 아파트 촌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봐봐. 역도 가깝고, 초품화에 서울숲보다도 큰 공원을 확보하고 있는 거거든? 거기에다가 중랑천, 청계천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문세권까지 찍고 있지. 이게 뭐냐면 구역이 지정이 되기 전까지는 신축행위는 계속 일어납니다. 농도가
안 맞아서 개발이 되기 전 단계까지는 무조건 신축이 들어가. 그러면 그 친구도 금액은 계속 올라가면서 주변의 금액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에도 매수를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자, 1번. 개발을 현재 진행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는 한 개발되는 큰 무리 없다. 특히 정비업체들이 들어와서 진행하는 것들은 자기네들이 사실은 무슨 뭐예요? 자원봉사 센터 아니잖아. 어? 자기 돈 들여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한다? 뭐 내 돈 들여가지고 자기네들 왜 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성이 없으면 사실 진행하기 어렵지, 추진위원회도. 근데 그거를 좀 깊게 얘기하다 보면 그 뒤에는 이 지역의 시군을 원하는 시군사들이 뒤에 빼고 있다. 그래서 다 이게 진행을 빨리 할 수 있게끔 미밀남동이라고 그러잖아. 어? 뒤에서 계속 밀어주는 그런 뒤 빼고 있어. 근데 그것까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하여튼 제가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는 사업 설명회 하는 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크다, 그지? 계시로. 네. 다른 건 없나요? 다른 건 없습니다. 영수 드리는 거는 배치도 하고. 아, 네. 감사합니다. 거의 시간 다 되니까 많은 분들 들어오시네. 부모에도 플러스 시키고 분자에도 플러스 시키기 때문에 부모는 계속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어차피 이제 네, 제가 이제 사업 설명을 듣고 나왔는데요. 그래요. 또 이렇게 전문적인 정비업체가 이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아주 내용이 좀 탄탄한 것 같습니다. 속도도 상당히 빨라진 것 같고 현재 동의율 증거도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아마 개발의 속도는 좀 빠르지 않을까. 뭐 요런 지역 같은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부동산 투자하기에는 좀 괜찮은 타이밍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 명답도요, 여러분도 어떠셨습니까? 이 개발이 됐었을 때 추후 아파트가 됐었을 때의 그 미래 가치가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갈 거라는 거 대충 느낌으로 오셨습니까? 저는 이 성동구 지역, 특히 영답동 지역,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단지로 분모될 거라고 미리 예상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